벌써 골. 마운트. 씨. 아유, 리즈는 강등 되겠네요. 아, 강등 되겠다. 야. 아, 씨. 어우, 뭐야? 왜 저렇게 들어가? 그냥 발목으로 들어. 발목으로 들어가 버렸네. 아, 감독. 제시마 씨도 고개를 막. 첼시가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첼시가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 될 땐 별말이 다 나와요. 네. 뭐 라커룸에서 또 뭐가 있었네. 뭐 저는 근데 그거는 루머에 가까웠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그레스마 알론소가 선발 출전할 리가 없거든요. 네. 뭐 투엘이 또 성격이 그런 그러니까 뭐 안 좋은 하여튼 말이 나와. 예. 네. 그런데 오늘 리즈를 원정 가서 3대 0으로 그냥 딱 완파해 버렸습니다. 상대를. 네. 이러면서 그 첼시가 사실상 4위 안으로 이번 시즌 끝내는 게 저는 굳어졌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굳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뭐 아스날하고 토트넘하고 맞대결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첼시가 4위 밑으로 밀려나려면은 승점 71점이 안 돼야 돼요. 네, 현재 70점까지 확보가 됐잖아. 네, 토트넘이 맥시멈을 딸 수 있는 게 이제 71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골득 시차가 22골 차가 나요. 아이고, 이건 안 되네. 네, 도저히 못 뛰지. 이거는 불가능이네, 이건. 예, 그러니까 첼시는 무조건 1점만 더 따면은 그냥 무승부만 하면은 남은 두 경기에서 아하. 예, 그럼 무조건 챔피언스 리그는 나갑니다. 4위 그러니까요. 안에는 돼요. 무조건. 아, 그러면 첼시는 저희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건 이거 굳어졌다. 네. 그러니까 두 경기에서 1무 1패만 해도 된다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거기다가 와포드 경기가 하나 남아 있죠. 아 이미 그 저 팀도 예.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예. 워낙 강등 확정된 다음에 팀이 이상해졌어. 예. 아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첼시는 됐고 그러면 진짜 나머지 한 장 티켓이 토트넘과 아스날 예. 이렇게 좀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에 첼시는 마운트가 이제 골을 넣었고요. 예. 와 마운트 진짜 상단 오른발을 제대로 구석에 꽂더만 예. 야신전으로 플래시기 추가골 루카쿠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예. 마운트는 텐텐한 거죠. 예, 그러니까 1골 2도움 올려가지고 11골 10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는 맨시티의 필포든 공 참 잘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주 좋은 선수다. 마운트도 그런 것 같아. 볼 참 잘 차는 것 같고 뭐 플래시기도 그랬고 루카쿠도 최근에 어이 좀 이제 연속골이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멀티골 넣었고요. 네네. 이 경기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동작들이라든가 그리고 볼을 예 다루는 기술들이 요새 확실하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예 슈팅이 계속 이제 수비 벽에 막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에라이 빵 때려가지고 예, 이번에 그냥 후리던데. 예, 예. 야씨 나 몰라 씨 확 왼발로 후려버리는. 그러면서 골 넣었죠. 예. 근데 이렇게 루카쿠가 최근에 좀 터지고 있고 네. 세 경기 무승부를 끊어낸 건 다가오는 주말에 첼시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경기 있잖아요. 그렇죠. FA컵 리버풀과의 결승전. 네.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 앞두고 선수들도 그다음에 첼시도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이제는 4위 경쟁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아, 조금 더 FA컵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동안은 왜냐면 4위 경쟁도 자칫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맞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리즈 얘기도 짧게 합시다. 아, 예. 뭐냐면 아, 리즈 왜 이럽니까 팀이? 아니 또 퇴장당했는데 예. 이게 아, 좀 안 좋아. 예, 이 장면이 첼시 입장에서 이 경기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은 코바치치가 바로 그 태클 때문에 부상으로 예. 이게 24분 정도였더라고요. 전반전 맨유에 뛰었던 예. 데니얼 제임스 예. 지금 이제 이적해 있죠. 예. 아니 왜 그렇게 태클을 걸지? 코바치치에게 그대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예. 위험해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레드가 바로 나오죠. 예. 근데 이런 장면이 리즈에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그 옐로 카드 97장에 레드 카드 3장으로 100장을 채웠거든요. 이게 이미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 리즈가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카드 기록을 세웠어요. 너무 거칠고 너무 예. 이상해. 너무 태클을 지난번 그 아스날 경기 때 알링이 예. 두 발 들고 들어가잖아요. 예. 막 보고 말이 안 돼. 저런 태클을 왜 들어가? 심지어 알링은 아스날 유스 출신이죠. 아니 뭐 그걸 떠나서도 예. 어떻게 말이 되냐고. 아니 왜 흥분을 한 건지 아니면 왜 이번 시즌 내내 지금 100번째 카드가 나왔다고. 예, 옐로와 레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란 소리죠. 이미 지난 경기에서 아, 그렇죠. 최다니까요. 예. 스스로 마지막에 좀 무너져버리는 듯한. 예. 오늘 그 제시마 씨 감독 봤어요? 표정? 퇴장당하니까? 예.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가 분명히 감독도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선수들이
뭔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뭐 이런 모습. 약간 자멸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리즈가 이렇게 오늘 완전히 또 무너지면서 지금 18위. 현재 순위만 놓고 보면 강등입니다. 그렇죠. 리즈가 얼마나 그렇게 올라왔어요. 예. 예전에 리즈 시절 불리우다가 예. 떨어져가지고 3부까지 막 내려갔다가 어렵게 다시 올라왔는데 예. 이번 시즌 또 한번 추락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예. 근데 리즈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수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팀 자체, 그러니까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가 더 문제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코바치치 부상 이거 첼시가 약간 좀 걸린다. 예.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요. 동시간에 에버튼과 와포드가 경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0-0으로 끝나버렸어요? 아, 저는 거기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거기가 지난 그 방송에서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에버튼이 최근에 올라온 데는 5-4-1로 이제 실리적인 축구, 완전히 수비적인 축구를 한 것도 있다라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승점을 예.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차곡차곡 쌓았다기보다는 강팀 두 팀을 잡은 거죠. 네네. 첼시, 레스터를 연달아서 잡은 거였는데 이게 강팀 상대로 5-4-1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와포드잖아요. 와포드는 6연패 당하고 있었던 팀이었고요. 최근 완전히 팀이 무너졌던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 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강등을 확정된 와포드를 상대로도 왜 똑같이 실리적으로 싸우냐, 수비적으로. 예. 5-4-1로 나왔고요. 심지어 교체 카드도 공격 빼고 공격 넣고 미드필더 빼고 도리어 수비형 미드필더 넣고 더 수비적으로 가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리즈 입장에서는 오늘 에버튼이 만약에 와포드를 잡아서 도망갔다면 리즈는 정말 강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뭐 예. 그래도 번리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한 팀이 더 도망가는 느낌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버튼이 도망가지 못하면서 예. 아직까지 에버튼을 끝까지 강등 예. 싸움을 해야 되면 이 에버튼이 아스날의 최종적 예. 상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나쁘진 않아요. 좋죠. 예.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에버튼이 예. 생존을 그냥 확정진 예.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당연히 빼지. 그렇죠. 그럼 아스날은 그리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겠죠. 에버튼이. 그렇죠. 예. 물론 이 전제가 성립되려면 다가오는 새벽에 열리는 북런던 더비에서 예. 말씀드리지만 아스날이 이긴다 토트넘을 그럼 끝나죠. 끝. 예. 경우수 없습니다. 그냥 끝. 예. 이시고 토트넘이 이긴다 그러면 마지막 두 경기를 더 끝까지 봐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인데 자 마지막 하나 요거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계속 물어보셨던 게 이 경기를 볼 때 챔스 티켓이 뭐 프리미어리가 5장이 늘려서 5위를 해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에. 저희가 이거 그 슈퍼리그 때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스위스 룰렛 방식이 적용되는 거고 참가팀을 늘리는 대신에 2024년부터입니다. 2024-25 시즌, 두 시즌 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동안 불만이 많았어. 네. 클럽들이 예. 돈 벌고 싶은데 예. 우에파 니네들이 뭐 하는 거야? 예. 우리 슈퍼리그 만들어서 나갈래? 그랬더니 예. 야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럼 경기수 많이 늘려줄게 예. 참가팀도 늘려줄게 예. 그거를 2년 뒤인 2024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막 그 뭐 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마치 당장 시행되는 아니.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거 이번 시즌 5위 프리 만약에 그럼 토트넘이 5위에도 가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지금 순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예, 그냥 지금은 4위 안에 무조건 해야지만 가는 거고 그렇지. 5위 밑에 했는데 가는 경우일 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기사도 2004년, 2024년부터 5위 밑인데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분데스리가에 하나 있죠.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하면 저기 지금은 이제 프리미어리그니까 복잡해져. 예. 복잡해져. 그러니까 예. 5위 아래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음 시즌 챔스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